최근 태국 푸켓으로 포상 휴가를 떠났던 TVN 선재였고, 티어팀, 청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싱그러운 휴가 현장들이 공개되며, 보는 이들의 흐뭇함을 자아냈죠. 알려진 것처럼 변우석이 스케줄상 함께 떠나지 못했지만, 아쉬움을 뒤로하고, 모두가 즐겁게 휴식을 취하고 돌아왔습니다. 귀국할 때까지 단체 사진에만 등장했던 김혜윤도 드디어 푸켓 추억 대량 업로드에 나섰습니다. 사진 속 김혜윤은 살짝 그을린 피부에 특유의 청량한 미소가 돋보이는데요. 재미있는 건 해변가 그네에 올라타 포즈를 취하고 있는 김혜윤을 남자 배우들이 둘러싼 채 촬영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모두가 핸드폰을 여러 각도로 움직이며 김혜윤의 베스트 샷을 찾고 있네요. 허영균은 해당 사진들이 포함된 게시물에 4명이 합쳐서 우석이 빈자리 채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소리, 김혜윤의 미모를 다 담아내지 못했다라는 댓글을 적으며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단체 사진 속에서 추가로 포착된 김혜윤 역시 눈에 띄는군요. 장신인 남자 배우들 사이 아담하게 자리한 김혜윤은 동료들과 푸켓의 낮과 밤을 만끽하고 있어요. 푸켓의 태양 아래, 김혜윤은 해변가의 그네에서 빛나는 미소를 지으며 남자 배우들이 각기 다른 각도에서 최고의 순간을 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아름답고도 웃음을 자아내는 장면이었죠. 허영규의 장난스러운 댓글에서 느껴지는 팀원들 간의 돈독한 우정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미소 짓게 했습니다. 남자 배우들 사이에서 아담하게 자리 잡은 김혜윤의 모습은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졌고, 그녀와 동료들이 함께 만든 푸켓의 추억들은 두고두고 기억될 것입니다. 더불어 김혜윤은 특별한 추억 하나를 공개했어요. 2019년 JTBC 스카이캐슬에서 처음 만났던 송건이와의 포상휴가 사진, 2024년 선재였고, 티어 포상휴가를 통해 그와 재회한 사진을 연달아 게재한 건데요. 5년 동안 변치 않은 두 사람의 모습과 우정이 보기 좋네요. 송건이와 김혜윤은 해변에서 함께 웃고 추억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끈끈한 우정은 시간을 거슬러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김혜윤은 푸켓에서의 휴가 동안 동료들과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푸른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고, 밤에는 별빛 아래에서 함께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가 중 촬영한 사진들 속에서 김혜윤의 해맑은 미소와 청량한 매력이 돋보였고, 그녀를 둘러싼 배우들의 웃음과 우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팬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푸켓에서의 포상휴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팀원들 간의 우정과 끈끈한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변우석의 빈자리는 아쉬웠지만, 남은 배우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그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김혜윤과 동료 배우들은 이 추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단단한 팀워크를 자랑할 것입니다.